자동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때 현재 있는 데이터 목록에서 일부를 가려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자동 필터입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삼행의 제목,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생겨 있고요. 목록 단추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면 필요한 데이터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이 200 이상, 그럼 판매 수량 2, 3셀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200 이상이다 라고 주고자 한다면 숫자 필터 선택하시고요. 이상, 크거나 같음이죠. 크거나 같음 선택하시고요.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예, 판매 수량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4건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조건을 주셨던 필드명 목록 단추에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고요. 행의 번호가 4, 7, 11, 12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화면에서만 감춰진 겁니다. 다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조건을 주셨던 곳에 가셔서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필터 자체를 해제하겠다 하시면 필터, 데이터의 필터 클릭하시면 자동 필터를 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화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필터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겠다 라고 하시면 고급 필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때는 조건을 별도로 입력해 놓으셔야만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고요. 조건을 입력하실 때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일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이고, 그럼 C3부터 C4를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A18셀부터 시작할 거니까 A18셀에 Ctrl V 해서 붙여 넣었고요. 성별이 남이고, 주문 횟수, H3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요. B18셀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주문 횟수가 20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넣겠습니다. 이상, 이하에는 equal이 꼭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넣으시고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주문 횟수가 20 이상인 자료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어요. 고객 번호, 이름, 1월 구매 실적, 2월 구매 실적, 3월 구매 실적만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한 데이터 필드명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 복사 컨트롤 C 하시고요. 실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 A22셀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도 작성을 하셨고요. 추출하실 데이터 목록도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A3부터 H15가 깜빡깜빡 하시면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범위가 잘못 깜빡깜빡하면 드래그 하셔서 수정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 드래그합니다. A18셀부터 B19까지. 그 다음 추출할 데이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추출할 겁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2부터 E22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주문 횟수가 20 이상인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만을 별도의 위치에다가 추출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급 필터 2번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속이 K-P이거나 소속과 K-P를 선택하시고요. Ctrl C, 조건은 A20셀, Ctrl V, 20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필드명을 복사, Ctrl C, Ctrl V 하고요. 소속이 K-P이거나, 이거나 또는요, 부양가족이 4인 자료, 4라고 입력하는데요.
앞에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같은 행에 입력하면 두개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행을 다르게 입력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OR의 역할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소속과 사원 번호와 근속 연수 세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필드를 멍을 컨트롤로 이용해서 선택하신 다음 복사, 컨트롤 C. 결과는 A2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25셀에다가 컨트롤 V 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기에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클릭하셔서 범위가 맞나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 수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 소속부터 근속 연수까지 A25부터 C25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